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우고 있는 우주목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진짜 순하게 잘 커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나 잘 크거든요. 근데 이거 마냥 삐딱빼딱 지 크고 싶은 대로 크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이렇게 순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이, 제가 순 따서 외목대로 키울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얘는 따서 홍군에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카터칼로 그냥 해요. 집에 있는 걸로. 그 칼을 어디서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어요. 커터 전문 칼. 그래서 여기 이게 소독용 에탄올, 이렇게 우리 사장솜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살짝 묻혀서 기본 소독만 해주고요. 이렇게 소독해주고 나서 자르고 싶은 부위. 저는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위를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부위를 자르고 싶은데, 자르고 싶은 부위에 칼을 깊이 넣고, 이 몸체가, 이 원래 목대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잘라줄게요. 제법, 가지도 제법 튼실해요. 이렇게 깨끗이 잘라졌죠? 여기도 이렇게 깨끗이 잘랐답니다. 보일까요? 보이죠? 저 아래쪽에, 화분 아래쪽에. 잘라서 이 아이는 이제 뿌리 밝은 재, 루톤 가루 밝은 재 살짝 발라서 콩분에 올려줄 거예요. 콩분에 올려줄 만한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또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죠? 이 아이는 조금 더 자라게 둔 다음에 조금 더 키워서 그때 다시 떼서 심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목대 하나로 키워볼게요. 아래쪽에요. 우리 잎꽂이들 자라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육이들은 강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또 예쁜 생명을 또 탄생시켜 준답니다. 얘들도 지금 따로 구분해서 심고 싶지만, 이게 있는 자리에서 또 옮기면 또 애들이 몸살 하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키워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 한번 옮겨 심어 줘 볼게요. 지금도 콩분으로 이사갈 만큼 성장은 했지만은, 그냥 좀더 둘게요. 그리고 이 아이, 제가 루톤 가루를 이런 데다가 담아놓고 써요. 면봉으로 이렇게 살살 발라줘요. 우리가 마데카솔 가루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밑에 뿌리가 묻힐 정도의 부분은 이렇게 살살 떼서, 얘들이 또 이꽂이도 잘 돼요. 이거 살살 떼서 여기 또 올려놓을게요. 이꽂이 되면 좋고, 말라서 없어지면 또뭐 그냥 버리고. 하나의 작은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콩분에다가 흙을 담아놨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리면 그럴 것 같아서 콩분에다가 그냥 다육 전용 배합토 그걸 담았어요. 또 이렇게 꼭 약간 깊다 싶게. 여름에는 조금 진짜 더 말려서 심는 게 좋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렇게 무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습이 별로 없잖아요.
어때요? 귀여워요? 요렇게 심어두고 한 지금 수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한 일주일이나 지나면서부터 요 가장자리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물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물맛을 찾아서 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겠죠. 그러면 뿌리를 잘 내릴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심어놓고 바로 물을 주면 아직 뿌리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물을 주면 얘들이 자꾸 이 줄기가 썩어서 물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때 애들 아주 춥지 않는 곳에 베란다라면 조금 더 안쪽으로 따뜻한 곳에 두시고 한 일주일 후에 여기 가에 쪽에 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 4, 5일 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줘요. 주고 얘들이 이제 뿌리가 내렸다 싶으면 얘들이 여기 윗 입장에 조금 생기가 돌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물을 조금 더 줘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다 싶으면 엉덩이를 이렇게 물에 푹 담궈서 물을 한번 더 주면 애들이 뿌리 잘 내리고 또 이게 엄마처럼 이렇게 잘 커줄 거예요. 요 귀여운 아가처럼 너무 귀엽죠? 이렇게 콩분해서 단단하게 자라면 또더 이쁘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